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스타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임진년에 바로 저희가 또 인사를 드리니까 그렇죠.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죠. 세 분 다 새해 복 많이 그렇지만, 받으시고 예, 지금은 아직 임진년이 안 됐다는 거. 예. 저희가 촬영 때.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니요. 이제 임인년. 예, 임인년이 되려면 예. 설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입춘이래요. 입춘이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예, 아직 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따지죠. 아, 따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나이 한 살이라도 공정 언론 방송. 아, 알겠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인데 네. 이제 또 나가는 거 기준으로는 1월 1일에 나가기 때문에 올해 첫날, 새해 첫날.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드디어 하겠습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네. 2022년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승리하는 날로. 좋습니다. 네, 그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네. 얘기해 볼 컨텐츠 넷플릭스 시리즈인데 화제를 많이 모았던 역시나 또 K 시리즈로도 계속 그 대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고요의 바다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감상평부터 배두나 나오고 공이 나오고 우주 나오고 뭐 미스터리 스릴러 비슷하게 나오는데 김원식 평론가님은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네, 딱 보니까 그냥 두나가 루나를 찾더라. 좋다. 이거 마지막 한 줄 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 줄 평형인데 얘가 약간. 아, 그걸 나중에 얘기하면은 그 별로 두나가 루나를 찾더라. 라임 좋은데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재밌었다? 뭐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한 뭐 스페이스 오페라 유형인데 네. 서사 구조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두나 루나 말씀드린 이유가 네. 아, 여성 서사가 결국에는 이 SF 스페이스 오페라에도 진출했더라. 그런 관점에서 좀 보니까 그전에 우리가 제가 또 익숙했던 그런 뭐 유형의 작품들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승리호랑 고요한 바다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뭐 승리호 같은 경우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드라마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라마 장르와 영화 장르는 시각 효과나 제작진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호하고 이 고요의 바다를 비교하는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만 냉철하게 말하면 장르도 다르죠. 장르도 SF 다르죠. 안에서.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승리호하고 고요의 바다의 특징은 아, 자체적으로 우리 서사나 캐릭터를 힘있게 끌고 가기 시작을 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평가 기준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네네. 그럼 재밌게 보신 거예요? 아, 이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네. 처음에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SF물이다, 스페이스 오페라면 영화를 떠올리거든요. 그쵸. 네. 근데 보다 보니까 그래서 재밌다 재미없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전 몰라요. 무식쟁이라서 그런 장르 모르고 왜 이런 때가 무식합니까? 아니 재밌다 뭐 재미없다 측면에서 아니, yes or no. 아니 뭐 반지의 제왕하고 뭐 반지의 제왕도 뭐 시리즈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어쨌든간에 드라마 영화 떠나서 둘 중에 하나 봐야 되면 뭐가 더 재밌다? 재밌었어요 전. 그러니까 고요의 바다가 그럼 더 재미있었다. 꼭 봐야 될 작품이다 이거지. 꼭 봐야 된다. 꼭 네, 봐야 될 작품이다. 아, 네. 어우 어렵네요. 그러니까만 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네네. 너무 우리가 SF 기준 중에서도 한류 방식을 기대하게 되면 이거 처음에 안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할리우드 방식 기대만 된다. 그래서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K 콘텐츠의 연장선상에 있느냐? K 콘텐츠의 연장선상 있죠. 아 그럼 귀심이 있으니까 좀 끝까지 진득하니 봐라. 아니에요. 그 뒷심을 제가 잘못 네.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그 기본적으로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점은 네. 그 주관적인 심의적인 그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둘 다? 대개 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유형들은 시각적 효과, 웅장한 스케일 가지고 때려버리거든요. 네.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그 내면 심리의 감정이 흥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근데 그거는 할리우드의 기본적인 그 전략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배두나 씨가 그렇게 했잖아요. 두나 씨가 배우의 눈을 보라고. 네.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눈만 봐라.
세영 씨는 재밌게 봤어요? 어, 제목이 고요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조금 앞부분에 고요했다? 네. 저는 약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게 네. 크리스마스 시즌 맞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고요하게 앞부분에 간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약간 DCM에 꽂힌 거거든요. 그래도 좀 DCM은 있었다. 앞에는 고요했지만 DCM은 있었다. 굉장히 독특한 이거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평론가님은요? 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정도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고요의 바다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됐다. 와, 이렇게까지? 그게 왜냐하면 드라마 전체 장르가 아니라 SF 드라마에 있어서는 고요한 바다 이전과 고요한 바다 이후로 이제 한국 드라마 나뉩니다. 한국 드라마만? 네, 한국 드라마만 그런 거죠. 그쵸? 실제로 이제 SF 드라마로서 이미 일가를 이룬 그런 미국이나 이런 헐리우드 시스템에 뭐라고 뭐 도전하기는 아직까지 뭐 모자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쳐다볼 거예요. 저는 단언컨대 처음에 뭐 로톤 토마토 지수 어쨌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헐리우드에서 특히나 SF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 네. 왜냐하면은 돈 들인 데가 별로 없어. 돈 들인 데가 별로 없고 이야기 자체도 실제로 주목하고 있는 건 그 우주라고 하는 건 우리의 하나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네. 실제로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어디서 찾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인터스텔라라든가 그래비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재밌게 보셨던 분은 네. 당연히 고요의 바다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가끔 보면 그런 워리어들이 있어요. 야, 이 비과학적 이건 말도 안 되는 뭐 이게 과학적으로 어쩌고 아, 그것도 저 할 말이 있어. 드라마인데. 진짜 예, 진짜. 인터스텔라? 그럼 영화를 왜 봐? 맞아요. 그럼 인터스텔라는 과학적이냐 그럼? 인터스텔라 엄청 엉터리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블랙홀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사냐 그게?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테넷 그러니까 이분들 안 계셨던 것 같은데 테넷 저희가 리뷰할 때. 네. 비과학적이라고 엄청 뭐라 그러셨어요? 비과학적이지, 테넷도. 말도 안 되지. 그럼 영화. 그럼 영화. 그럼 뭐가 달라요? 근데 봐봐. 네. 그러니까 그런 비과학적인 그런 네. 부분들을 네. 다 영화는 품고 그걸 그 요소 중에 하나로서 네. 받아들이면서 보는 거라는 거죠. 근데 비과학적인 부분만 꽂혀갖고 그렇죠.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테넷 비판할 때 비과학적인 부분만 비판을 했습니까? 네, 그 PD님 혹시 자료 영상 있으면 자료 그거 띄워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니, 한 세 번, 네 번 봐도 국문과 철학과 철학과 경영학과는 그래도 조금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 이게 관객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럼 관객이 다 뭔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논란의 고백을 받죠. 아. 어떤 면에서는 거의 물리적 법칙을 갖다가 이렇게 거스는 것처럼 움직여줘야 그걸 만들어주잖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영화인가? 이게 영화냐? 이게 무슨 그러니까 고집도 아니고 도전도 아니고. 아니 놀란 감독이 파격수다 보면 어떡하려고 해요? 놀란 감독이 출연해주시죠. 영어로 댓글 달아요. 아니 출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런 거 있죠. 사실 새해니까 저희 우리가 대화합으로 가죠. 학습 교재가 아니잖아.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영화랑 드라마 차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고요의 바다가 사실 동명의 그 영화를 8부작 드라마로 늘린 거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단편 영화를 네. 38분짜리를 네. 8부작으로 만든 거예요. 완전 애초에 단편 영화네요. 38분짜리에서 이 표현의 기술도 그렇고 그 내러티브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힘, 캐릭터의 완성도 이런 걸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정우성 제작에 돼 있는데 정우성 씨도 그 38분짜리를 보고 매료됐고 그다음에 작가가 박은규 작가인데 박은규 네. 작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예요. 근데 그 작가도 그 38분짜리를 시나리오 때 자기 학생이었던 사람이 쓴 거야. 근데 자기가 반한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나중에 이걸 8부작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오케이. 아무 다른 거 듣지 않고 오케이. 해가지고 이 전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부작 원래 단편 영화를 얘기하지 않고는 이 얘기를 뭐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고요의 바다가 길어지면서 생기는 무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38분짜리에는 큰 흠이 되지 않았던 비과학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이제 8부작이 되면은 그걸 또 면밀하게 논리적으로 풀어내줘야 그렇죠, 되잖아. 그렇죠. 그걸 또 해야죠. 비주얼로 구현해야 되고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38분 안에서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던 스토리도 실제로는
8부작이 돼가지고 전체로 따지면 분수로 따지면 400분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채운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지루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성공했다라고 해요. 이게 중요하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조금 지루하다고 느꼈던 거군요.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어떻게 보셨는지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어떤 포인트를 특징적으로 보셨는지 왜 그랬는지 좀 분석이랑 함께 그리고 스토리도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또 안 보신 분들 고요한 바다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스토리가 대충 뭐다 이런 거를 같이 끼얹어서 네.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환경 이슈예요. 특히 네. 물.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지구가 물 부족 국가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환경 이슈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 물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달에 화성에 보내는 이게 이제 물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많이 이제 관건이 되잖아요. 근데 달에는 물이 없는 것으로 화성에는 물이 약간 흔적이 있다라고 발견이 됐는데 네. 의외로 달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처음에는 없는 곳으로 다른 나라는 찾지 못했는데 한국의 그 연구진들이 물을 찾아낸 거지. 근데 그 물이 보통 물이냐? 보통 물이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물을 두고 이 범상치 않은 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두고 세계 여러 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물을 발견했는데. 그렇죠. 물이 권력이니까. 그렇죠. 권력뿐만이 아니고 뭐 거대한 부를 쌓는 국가의 그렇죠. 힘이 되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음모와 뭐 전략들이 있게 되는 그 배경 반설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달로 가가지고 거기 기지에서 뭐 여러 가지 연구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그렇죠. 그런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달기지, 발해기지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연구원들과 죽어요?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 두나 씨를 바탕으로 해서 예, 제 2진이 들어가서 네. 점차 그 진실에 다가가는 내용들 거기에 이제 숨겨진 그 뭐 두나 씨 언니의 그런 스토리라든지 각자 네. 사연들이 얽혀있게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심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지루하실 수도 네 처음에 초반에만 좀 지루해요. 세영 씨는 특징적으로 본 게 뭐가 있어요? 그 사실 원래 우주라는 그런 키워드가 할리우드 그렇죠. 영화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근데 우주 키워드로 한 작품에 한국어랑 한국 배우가 들어간다는 게 일단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고 다만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어디서 본 듯한 이런 기시감 이런 거 느껴지는 건 살짝 아쉬웠죠. 하지만 클리셰가 많았다고. 4화부터는 그래도 포텐이 터져가지고 네 그거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건 어디서 봤을까요? 어디선가 봤겠죠? 꿈에서라도 봤겠죠? 벡터맨? 네. 벡터맨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연륜이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벡터맨이나 무슨 더 디워 이런 거 갖고 SF 얘기했는데 네. 완전히 질이 다른 SF 시리즈가 나왔다. 네. 이거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거. 저는 키워드로 제시하자면 또 요걸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영화는 철저히 여성 서사예요. 여성 서사다? 완전히 새로운 여성 캐릭터가 사건을 이끌어가고요. 또 여성 캐릭터의 어떤 그 대안이 이 영화를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여성 캐릭터의 특별한 능력이나 혹은 그런 대안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이 여성 캐릭터의 성취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가 돼요. 이게 할리우드 영화나 콘텐츠의 다른 점이 뭐냐면 마션이나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 보면은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실존적이 개인주의적이에요. 맞아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서 개인이 탈출하느냐 마느냐 그렇죠. 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뭐 스타워즈 이전도 있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에일리언 이런 거 보면은 미지의 세계 가가지고 어떤 괴물체와 싸우기도 하지만 시원을 자꾸 탐구를 해요. 맞아요. 어떤 창조의 어떤 그런 화두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컨셉과 스토리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고요의 바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인류의 생존 문제.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전체적이고 화두를 전해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매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물, 그다음에 달 이런 게 다. 그리고 대안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루나 자체가 달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달의 여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단지 뭐 과학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고 지구를 구하고 그걸 생명 관점에서 이제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굉장히 여성 중심적이면서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 네. 산드라 블록도 이런 거는 시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영화를 할리우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화 뭐 할리우드 다 포함을 아니 할리우드가 처음인가요? 실제로 충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인터스텔라. 네. 인터스텔라에서도 여성이 굉장히 주도적인 입장인 것처럼 그렇죠. 그려지죠. 근데 결국은 않네. 아버지가 와서 구해줘. 가부장을 다시 살리는 거야. 그래비티. 여성이 살아남는 서사인데 실제로 네. 그 여성이 실존적 고민 속에서 살아남는 서사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거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 지금 이 고요의 바다는 제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인공서부터 그다음에 거기 펼쳐진 공간서부터 전부 여성성으로 가득해요. 여성의 상징으로. 그런데 그 상징 속에서 해결의 대안으로 내놓는 것도 여성이 갖고 있는 모성성이란 말이에요. 모성성이 여성성이라고 절대적으로 규정하는 거는 안 되지만 맞아요. 여성 안에 있는 모성성을 거세하는 것도 전 반대. 당연히. 왜냐? 저는 여성들이 부러운 게 뭐냐면 남성들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 아. 그렇지. 네. 그건 굉장히 절대 유일무이한 굉장히 큰 장점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이걸 좀 굉장히 확장했고 특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이언티스트와 그 메디컬 종사자들이 다 여자예요. 맞아요. 그걸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어. 근데 별로 반응이 없네. 군인들은 다 남자야. 그러니까. 그리고 군인들은 다 죽여. 파괴자잖아요. 파괴. 그런데 여자들은 계속 살려.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해. 그쪽에서. 열심히 뛰어다닌 공유가 되게 불쌍할 정도로 공격을 너무 여성 쪽에 맞춰가지고 이런 데서 진짜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살리려고. 그런데 열심히 뛰어다녀서 결국은 예. 해낸 게 뭐냐. 네. 네, 어떻게 서로의 결과 또 스포를 내가 하고 그러게요. 알았다. 아 이거 어떡하지 스포주의 스포주의 어쨌든 공유는 팀원들을 다 죽인 네. 악당으로 나오는 아니 공유가 죽인 건 아니야 공유가 죽인 건 아니야 공유가 죽인 거예요?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드라마, 이 시리즈가 우리 사회에다가 어떻게 투영이 되고 어떻게 지금 기득권들이 해석을 하고 있느냐, 요거를 좀 얘기를 해 볼 텐데, 네. 일단은 그런 얘기를 하려면 뒷부분은 좀 어느 정도 스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은 좀 보신 분들이 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안에, 고요한 바다 안에 좀 달달한 로맨스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편견을 버려. 예,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달달한 거를 따로 찾아서 먹어야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아, 타이백 감귤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지금 더 탐란회에서 벌써 야심차게 황금향을 내놨는데 다 팔렸어. 황금향이 한 주도 되기 전에 다 팔렸어. 물 부족처럼 뭐 황금향 부족 있었어. 황금향 부족. 그래서 대신 타이백 감귤을 싸게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생 감귤이 아니라 만생이라고 하죠. 제대로 제 시기에 나온 귤이 지금 정말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지금 귤이 진짜 귤이다. 와, 진짜 그래서 맛있다. 두 종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 하나는 만생귤. 이 귤은 5kg에 네. 2만원, 10kg에 3만원. 네. 전에 조생감귤이랑 똑같은 그런 가격으로 팝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욱더 숙성된 맛이에요. 네. 그리고 타이백감귤. 이 타이백감귤도 5kg에 35,000원으로 가격을 내렸어요. 네. 그런데 우리 초딩 입맛인 그 이 명민준 아나운서가 오자마자 이거를 두 개를 까먹고 또 까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초딩 입맛이 이렇게 먹고 있다는 거는 이건 진짜 레알 신맛이 맞죠. 없다는 거예요. 후기. 남겨주세요. 말로. 어떻습니까? 맛이. 그냥 달아요. 그리고 시원하고. 시원한다고요? 그리고 달고 시원하고. 시원하진 그래요. 않아요. 근데 달아요. 네네. 이거 바래기지에 있는 대원들한테 보내고 싶어요. 전화번호 주세요. 전화번호 010-6235-4952 010-6235-4952로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만생감귤 그다음에 타이백감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고요의 바다가 주는 시사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메시지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